홍상수, 김민희. 세기의 불륜. 결별하지 않았다. 뉴스 속보. 결별하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진행된 법정에서 김민희와의 결별설 진상이 밝혀졌다. 2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은 단 7분 만에 끝이 났다. 양측 변호인은 부랴부랴 자리를 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 진행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였지만 홍 감독 측 변호인은 홍 감독과 김민희가 여전히 교제 중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최근 결별설에 휩싸이며 세기의 불륜의 끝을 보는 듯했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영화계에서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2016년 6월 불륜설이 보도되기 이르렀다. 결국 지난해 3월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배급 시사회 자리에서 진솔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타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맞잡았다. 그러다 최근 결별설에 휩싸였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김민희 없이 홍상수 감독만이 참석했다는 것이 결별설의 근거다. 그간 여러 해외 영화제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그러나 결별설 보도 직후 김민희가 베를린 국제영화제 당시 객석에 앉아있었으며 최근 전까지도 쇼핑몰과 음식점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결별설이 힘을 잃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A씨가 공시를 송달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홍 감독 측의 공시 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혼 청구 1년 만인 지난해 12월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1차 변론 당시까지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본래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었던 1월 19일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